수원시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고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그리고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개원 교수로 있습니다.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동운동, 공무원노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진 게 한 20년 됐거든요. 20년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만들어지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정도 그렇게 경력이 됐고요. 위원장만 제가 육선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독재 말도 얘기 듣곤 하는데, 독재는 아니고 선거를 출마, 공식적으로 출마해서 6번을 당선을 해서 이제 13년을 이제 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역시 핵심적인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좀 고품질을 할 거냐.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 전제가 뭐냐? 공직자들의 어떤 기본권.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기다 가장 중점을 뒀고요. 처음에 초기에는 공직자들의 의식이 이제 약간 그 부족해가지고 의식을 고양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들었고, 이제 지금은 뭐 거의 누구든 다 공감하는 그런 노조가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 같이 가고 높은 데 오르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그 공직이라는 거, 공공기관에 근무한 이제 공공기관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만의,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서 이제 전국으로 다 같은 우리 국민들 생활 이런 생각, 양식 이런 것들이 같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뭔 재미가 있겠냐. 그래서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구현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노동운동하면서 잘된 부분들을 타 도시에서도 구현되면 그 타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다 국민들이니까 그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전국을 계속 지금도 다니고 초기에는 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하면 이 꼴통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꼴통 소리 듣는 이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직도 뭐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것은 저 같은 사람들, 저 혼자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작았지만 소수였지만 점점 시간이 경과될수록 공감대 형성이 잘 되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이게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고용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원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연장 방안이 실제로 이제 방안 정도가 아니라 구현이 돼야 되고 연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연금도 점점 고갈 상태로 좀 막 가고 있기 때문에 돈도 부족해, 사람도 없어. 그럼 뭐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일정 부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나아갈 방향도 물론 이제 숫자로 머릿수로 가지고 이 시정을 국정을 펴는 시대는 이제
그 공직자를 요즘 문정부 들어서 많이 늘렸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공무원 수가 많이 늘수록 부담 가는 게 굉장히 많죠. 재정도 굉장히 부담이 가고 공무원 연금도 또 취약해지고 그만큼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뒷받침이 되면 뭐 그나마 그런 고민도 좀 덜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이런 거는 좀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질적으로 좀 가야 된다. 이제 과거에 양적으로 그동안에 공직자들이 어떤 시민의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운영이 됐다면 이제 보다 좀 질적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고용 연장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걸로 보지만 그렇다고 그 인적 구성 분포가 커지는 이런 것은 공직은 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공직의 그 개념을 제대로 알면 이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공직자는 예로부터 그 두 가지의 부류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은 공직에 들어오면 공직자들의 봉급이라고 하잖아요. 임금을 이제 봉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봉급을 주냐면 받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공공의 어떤 그 영역에서 민중들의 살림살이를 다 책임진다. 그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책임 있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받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자 될 만큼도 안 주고 굶어 죽을 만큼도 안 줘요. 딱 먹고 살 만큼 줘요. 봉급이라는 것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봉급을 받으면 이제 먹고는 산다. 부자 될 것도 아니고 굶어 죽을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딱 그런 정신 초기에 가지고 공직자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심을.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짜 부자들이 해야 된다. 진짜 부자가 공직자가 되면 이제 민중들의 살림살이를 보고서 계속 마음을 넓혀주고 채워주고 하는 게 확충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채워주는 게 그게 이제 공직자의 본연의 직분이라고 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공직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자기 돈을 쓰고 가는 거예요. 다 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라는 거거든. 근데 어정쩡하게 그냥 대충 그냥 그냥 중아줌 되는 사람들이 여기 공직 들어가면 편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이 들어서 연금도 나온다고 하더라.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념 없이 철학 없이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민중들이 눈에 자기들한테 좀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그러면 다 괴롭다고 하 그걸 다 그냥 이게 이제 귀찮다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막 구급공무원을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속된 말은 명문 대학을 나와가지고 구급공무원 들어와 저는 전혀 생산성 없다. 네? 우리 양 선배님 삼성에서 30년 넘게 계시다고 하셨지만 우리나라 삼성이 최고의 기업 아니에요. 그 머리 좋은 친구들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산성 있는 기업을 가야지. 기업을 가서 제2의 삼성, 제3의 삼성 그렇게 만들어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3성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다시 거기서 또 창의적인 생각들이 마구 나와가지고 점점 좋은 나라가 되는 거지. 이 공직자는요, 이 필요한 자원이 딱 있어요. 그런 직원들만 이제 제대로 공직으로 선발을 하고 정말 먹고 사는 자기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직을 이렇게 택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아주 굉장히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보면 정말 약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약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냥 체득했어요. 그냥 뭐 이건 누가 설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뭐 말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체감을 했어요. 체감하면서 체득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공직자라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았죠. 물론 뭐 철학자가 됐고 철학 교육을 시키면서도 공공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범주를 조금 넓혀 보면 전부 좌파라고 그래요. 우파가 아니고 전부 좌파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런 좌파적인 그런 이념 내지는 그런 철학적인 걸 가지고 민중들한테 살림살이를 계속 챙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죠. 공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유지하고 지속하는 이런 이걸 만들어가는 게 이제 공직자의 이제 영역인데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줄어든다. 그게 좋은 사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서 그래서 철학은 아무라는 게 아니에요. 딱 5% 사회 지도자의 5%만이 얘기를 하면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받아 적어서 실천한다는 거예요. 받아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딱 5%. 그래서 철학자들이 5%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5%가 실제로 실천을 하잖아요. 그럼 사회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솔선수범 한다는 게 사회 지도층이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천을 하면 이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실천하는 걸 보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던 대다수의 비웃던 철학 얘기라면 비웃던 사람들도 따라하는 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지도층이 좋은 철학을 듣고 좋은 철학을 구현하면 어떻게 한다? 국민들이 따라하니까 자기가 실제로 실천을 못하지만 따라하는 건 잘한다는 거예요. 따라쟁이는 되는 거지. 그래서 나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학원에 가서 이제 철학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대학원은 뭐다? 5% 안에 든다 안 된다? 든다. 5% 안에 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회지도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꼭 해드리는 거고 고맙습니다.